산수국이 정말 만발했습니다. 여기는 자생식물원에 있는 졸참나무인데요. 이 나무 수형 진짜 멋있지 않나요? 졸참은 도토리 6형제 중에서도 좀 작은 나무에 속하는데 도토리가 제일 작죠? 아주 우람한 수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이렇게 산수국이 지천으로 흐드러졌네요. 저쪽 길가까지 산수국이 지금 만발했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유명산은 어딜 가나 산수국이 너무 예쁜 비춧빛 색깔로 만발했습니다. 진짜 색깔이 어쩜 이렇게 보석같이 빛이 보석이 따로 없네요. 색감이 너무 예뻐서 이 안쪽에 지금 수술 보이시죠? 안쪽에 있는 것이 지금 암술 수술이 잘 보이고 있어요. 이게 꽃이고요. 그 바깥에 크게 하얗게 혹은 하늘색으로 혹은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은 가짜 꽃이죠. 헛꽃으로 곤충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네, 곤충들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한 헛꽃들입니다. 이것들이 곤충을 불러 모으면 안에 이렇게 무더기로 피어 있는 작은 꽃들이 수분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카메라에 담는 이 색감으로는 도저히 이 산수국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자, 암술슬슬 좀 더 가까이 보실까요? 이야, 예쁩니다. 정말 여기 헛꽃들이 마치 나비가 꽃에 살풍이 날아와 앉아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갓꽃들이 수분이 다 되고 나면은 저 이제 수분 다 했어요 라고 뒤집어지죠. 뒤집어진 게 어디 있나 한번 가볼게요. 여기 있네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뒤집어져 있죠. 하얗게 보이는 거. 다른 건 헛꽃들이 위를 보고 있고요. 이렇게 아래를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네, 얘네들은 수분을 다 마친 애들입니다. 오늘 약간 비가 오고 있어서 이렇게 이슬 맺힌 산수국꽃 너무 예쁘네요. 오늘은 산수국꽃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